안녕하세요, 수성 원장입니다. 오늘은 붙임머리 커트 한번 해볼 건데요. 지금 보면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. 이런 머리 같은 경우에는 커트를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보면 뚝 잘린다는 느낌이 되게 많아요. 최대한 가위로 예쁘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. 길이는 이 정도에 이 정도까지 잘라줍시다. 이 정도? 괜찮지? 아까워? 이렇게 길를 수가 없어서 좀 아까워. 최대한 길게 자를게요. 근데 처음 붙임머리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잘라봤지만 붙임머리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만 잘못 자르면 뚝뚝뚝 이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. 특히 층낼 때 그럴 때 이제 앞에 끝머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머리 느낌이 너무 많이 틀려져서 좀 층질 때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커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뒷머리는 원랭스 라인으로 잘랐고요.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는 컷인데요. 뭐 딱히 모양이 뭐 엄청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거의 일자 느낌으로 해서 앞에만 층 살짝 내는 컷 스타일로 할 건데 이제 이게 참 커트가 보면 지금도 이 끝이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뚝뚝뚝 끊긴다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. 붙임머리들은 왜냐면 올 자체가 한 가닥에 한 100가닥 정도씩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보통 이걸 자르면 뚝 이렇게 끊긴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. 그거를 이제 오늘은 최대한 없애는 컷으로 한번 해볼게요. 아까워 죽겠죠? 얼굴은 지금 내돈 그런 것 같은데 응? 돈 많이 썼다면서. 저는 솔직히 그 익스텐션은 솔직히 잘 못해요. 솔직히 할지는 아는데 저한테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. 전문 샵에 가서 붙이는 게 시간도 빨리 걸리고 돈도 많이 안 나오고. 요즘에는 예전같이 틀려서 익스텐션 뭐 전문적으로만 하는 데 가면 50? 너 50 주고 있니? 50이면 붙일 수 있으니까 괜찮던 거 솔직히 50 정도는 투자할 수 있으니까 투자했어? 만족도는 어때요? 좋아요. 좋아하는? 이렇게 일자로 잘라놨을 때는 크게 뭐 그게 없어요. 그냥 뭐 끊긴다 느낌보다는 원래 이렇게 좀 무거운 느낌으로 많이 떨어지잖아요. 근데 이제 꼭 붙임머리들이 진짜 힘든 게 좀 층을 낼 때 층을 낼 때가 제일 힘들어요. 그렇지 않았어요? 잘라도 없잖아, 붙임머리. 붙임머리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층을 잘못 내게 되면 머리 자체가 좀 뭐라고 그러지? 뚝뚝뚝뚝뚝 이렇게 끊긴다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 느낌을 좀 최대한 부드럽게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커트를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붙임머리 커트를 할 때는 층을 이렇게 딱딱 내서 이렇게 커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린 상태에서 슬라이스하다 느낌으로 좀 커트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층을 좀 이렇게 슬라이스적인 느낌으로 커트를 많이 하는 스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 하셔도 되고 안 따라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잘랐을 때가 가장 질감이나 이런 게 좀 예뻤던 것 같아요. 잘라드렸습니다. 50만원짜리 머리 자르려고 하니 부담스럽군요. 지금도 보면 이렇게 약간 슬라이스를 조금 약간 이렇게 좀 편한 느낌으로 그냥 가위 좋게 살짝살짝씩 하면서 이렇게 좀 올 한올 한올 자른다 느낌으로 이렇게 층을 내야지만 머리가 떨어졌을 때 예쁘게 떨어져요. 근데 이제 뚝뚝 끊어놔서 잘라주게 되면 머리 자체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? 좀 지팡궂다 느낌?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붙임머리 이렇게 자르실 때는 항상 이렇게 슬라이스로 그냥 괴력적인 층의 느낌 맞추셔가지고 여러 번 손이 가시더라도
그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도 보면 한 두세번 했는데 앞쪽 라인 층이 그래도 자연스럽게 떨어지죠. 지금 비와서 손님이 없어서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저번 주부터 계속 머리 한번 뒷머리 자르자 자르자 했는데 아깝다고 못 자르게 해가지고 뭐 이해는 해요. 아깝을 수 있죠. 그래서 라인 좀 이렇게 전체적인 형태만 잡으시고 슬라이스 곱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 크게 잡고 그래서 앞쪽 느끼는 것만 살짝 층을 줘요. 근데 전체적으로 층을 주고 싶다고 하면 위에 라인에서 이렇게 라인 잡으시고 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너무 아까워하기 때문에 앞에 쪽에만 층을 좀 낼 거예요. 슬라이스가 이렇게 잘라볼까요? 요걸로 라운드 가위로 슬라이스 커트할 때는 뭐 이런 가위로 잘라보죠. 원 스타일 좀 마음에 들어요? 네. 좀 사람 머리 같나? 붙임 머리 커트하는 방법 여기까지 한번 잘라봤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